국방일보가 코로나19 현장 리포트를 엮은 책, 군 국민을 지키다에 소개된 인물의 이야기를 듣는 시간입니다. 네 번째 주인공은 공군 5 공중기동비행단 장병들입니다. 김동희 기자가 만나고 왔습니다. 올 3월 초 대구 경북을 중심으로 코로나19가 급속도로 퍼져나갔던 시기. 수많은 의료인력과 봉사인력이 활동을 펼치는 가운데 방역물자를 추가로 확보하는 게 시급했습니다. 정부는 우리 기업이 미얀마에서 생산한 수술용 가운 8만 벌 등을 국내로 들여오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국적 항공사의 민간 항공기 운항이 중단된 데다 태국을 경유해도 최소 2주가 걸리는 상황. 정부는 공군 수송기를 긴급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당시 임무를 맡은 공군 5 공중기동비행단은 어떤 상황에서도 임무를 완수하도록 평소 훈련을 이어왔습니다. 2018년 사이판 재난국민 긴급 이송 임무를 수행하였는데 그때도 사이판 공항은 태풍으로 인해서 모든 시설이 마비된 상태였습니다. 우리나라 비행기가 처음으로 공항 시설도 없이 착륙을 하였고 임무 준비를 2주 동안 거듭한 끝에 대원들은 임무 수행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임무 지시가 나오면 저희는 준비할 것은 항로 검토, 다음에 각 기지별 이착륙 가능 여부 등을 파악해서 최적의 항로로 저희가 검토를 해서 비행 계획을 잡습니다. 다른 나라를 갈 때 영공 통과 번호라든가 그런 번호들을 협정 사항들을 무관님께 요청을 하고 그런 자료들을 만드는데 약 자정까지 거의 준비를 하였습니다. 상황이 긴박했던 만큼 대원들은 역할을 구애받지 않고 모두가 하나돼 작업을 마치는 데 집중했습니다. 5박 2일과 그 고온 다습한 환경을 모든 크루가 처음 겪어보지만 코로나19를 이길 수 있는 작은 보탬이 되고자 저희 우리 전 크루가 힘을 합쳐서 100% 임무를 수행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조종사들 역시 비행을 후에 필수적으로 취해야 할 휴식 시간도 취하지 않고 전 요원들이 빠른 시간 내에 임무를 완수할 수 있도록 적화약 작업을 같이 하였고 그로 인해서 이번 임무가 최단 시간 내에 빨리 끝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해외 임무만 30번 넘게 한 김소령도 무박 2일 해외 비행은 처음이었습니다. 자정에 가까운 시간에도 단장님 포함 전 지휘관 참모, 다음에 요원들이 다 같이 모여서 저희를 격려해주고 특히나 늦은 시간까지 저희 와이프랑 애들이 항상 해외비행 갔다 오면 애들이 아빠 선물은? 이렇게 물어보는데 그날은 애들이 아빠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말할 때 저는 꼭 안아주면서 가장 큰 감동을 느꼈습니다. 한순간도 긴장을 놓지 않고 임무를 수행한 대원들. 집에 돌아와서야 임무 수행 내내 유지한 긴장감을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24시간의 긴장감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집에 오고 나서 애들을 안아줄 때 제 긴장감은 사르르 녹아가고 임무를 완수했구나. 나라의 보탬이 되는 군인이 되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대원들은 이번 방역물자 수송 임무로 그동안 준비한 것이 헛되지 않았다는 걸 다시 한번 확인했다고 말합니다. 대대 구호처럼 anytime, any place. 저희는 어떠한 지시가 내려오더라도 저희는 언제 어디서든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는 우리를 믿고 맡겨주십시오. 김우현 소령에게 코로나19란? 준비됐기에 두렵지 않은 것이다. 국방뉴스 김동희입니다.